써봐. 제가 제일 먼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꼽았던 장점이 무엇이었냐면 가격이었어요. 원베이에 이만한 제품 많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품 가격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저는 7만원대로 구매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약 2만원 정도가 올라가서 5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제품인데 가격이 왜 올라갔는지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긴 하죠. 중국 회사 중에 유그린이라는 회사가 있죠. 한국에 정식으로 발매를 한다고 하면서 펀딩 가격으로 나스 제품이 풀린 것을 봤는데 제일 낮은 투베이 제품이 있었는데 이 가격이 30만원대더군요. 아무리 나스가 있으면 활용도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이 가격을 다 주고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오리코 나스 제품은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 제품은 제가 웹상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나스로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용도였는데요. 가격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죠. 구글 원 서비스 2테라 1년을 구독하면 11만원, 네이버 박스 서비스는 2테라에 13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2테라에 1년 구독이면 16만 8천원인데 애플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거 생각해보면 구독 서비스보다 내가 갖고 있는 나스 하나가 더 경제적일 수가 있죠. 나스 기기들은 역시 소프트웨어가 관건입니다. 하드웨어는 네트워크에 물려두고 돌아가는 형태라 뭐 비슷하죠. 시놀로지가 다소는 조금 비싸다고 하는 하드웨어를 팔아먹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잭값한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오리코 나스 제품도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유지 보수가 잘 됩니다. 사실은 기대를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오리코는 나스를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기대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예상외로 업데이트가 좋습니다. 근래에는 macOS와 iOS에서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아주 수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 소리가 확실히 줄어들었네요. 자, SMB 삼바라고 하죠. 예전에 SMB 설정이 잘 안 돼서 이 오리코사와 싸웠던 경험이 있었죠. SMB를 NAS로 사용하는 것은 굳이 위라인 프로 앱을 사용하지 않고도 송수신이 수월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처음에 제품을 사서 설정할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몇 번 어필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한 건지 지금은 설정이 아주 수월합니다. 자, DLNA 활용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설정만 해두면 다른 기기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이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다운받고 아이패드 미니로 영화를 종종 시청하는데 이런 용도로는 더없이 훌륭한 선택이죠. 아마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UI나 설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들은 아주 훌륭하네요. SMB 연결과 위라인 프로 프로그램 연결 이외 속도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초당 10메가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가 나와요. 이거 제가 지난번 리뷰했을 때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보고 있나 우리나 우리나.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역시 아쉬운 점이 있죠. 처음에 장점에 대한 부분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으로 꼽았는데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다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PC에 설치한 프로그램과 접속하기 위한 스마트 기기, 앱의 버전이 다를 경우에는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 접속이 안 됩니다. 즉 동시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경 써서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자, 나스의 장점은 안정성인데요. 가끔가다 동작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때는 그냥 한번 껐다가 켜게 됩니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SMB에서 파일을 삭제하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무슨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부득이 나스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오리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삭제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SMB로 연결을 딱 해놨는데 여기서 안 되고 다시 프로그램을 켜야 한다는 것은 작업 효율에 있어서는 루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3개월 전 리뷰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 한글 안 되어 있어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니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하나 정도는 찍먹 이거 해두기 괜찮은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아직까지 사용하는 중이라면 그게 증명하는 부분이겠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지는데 용량 더 구입해야 되나?